지난 주말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요리 실력은 서툴지만 아이들에게 맛있는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주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디저트를 같이 만들면서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개선됐다며 참가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인천의 한 요리제빵 학원. 아이와 아빠가 밀가루 반죽을 볼에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아빠들은 다소 서툰 요리 실력이지만 열심히 버터를 녹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 옆에서 돕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리저리 섞은 반죽들을 파운드컵에 일정량 담아내고 오븐으로 구워냅니다. 자녀와 아빠가 함께 만든 달달하고 맛있는 프랑스식 디저트 휘낭시에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빠들 사이에서 제과제빵을 통해 재밌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관계를 개선하게 됐다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참여를 했습니다. 아빠 같이 만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이번 행사엔 요리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빠 40명이 모였습니다. 최고의 아빠가 되기 위해 인천에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백인 아빠단의 아빠들이 참여한 겁니다. 아이들하고의 이제 친밀감도 이제 형성할 수 있고 또 가사에 아빠들 육아 참여를 통해서 아빠들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아이와 함께해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많아졌다며 5년째 활동을 이어온 아빠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 백인 아빠단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체험하면서 즐거운 경험 그리고 관계 개선들이 많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체험을 시청하게 됐습니다. 아빠들은 여유로운 주말에 소중한 시간을 자녀와 휘낭시에를 함께 만들며 입도 채우고 손도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